안녕하세요. 불기 2564년 제11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진행을 맡은 불교방송 아나운서 이효주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고 아름다운 노래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매년 창작 찬불 동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비대면 독창 형식으로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각각 시간차를 두고 격리된 공간에서 무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 없이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이들이 참 긴장이 되고 떨릴 것도 같은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연습했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번 행사를 주관한 BBS 불교방송 이선재 사장님의 인사말씀과 대한불교조계 중 포교원장 지홍 스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방송 사장 이선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한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 어느덧 11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매회 개최된 BBS 불교방송의 창작 찬불 동요제는 작지만 꾸준하게 이어져온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불교 조계 중에 변함없는 지원과 열정적으로 찬불 동요제를 준비해 주신 참가자들 덕분에 올해도 무사히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맑은 음성과 아름다운 음률로 듣게 되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찬불 동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친근한 벗이 되고 우리 불자들이 널리 애청하는 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이지만 원래도 어김없이 창작 찬불 동요제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는 새로운 찬불 동요의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우수한 평가 속에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학교 등교도 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올리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해서 참여한 천진불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묻지 않는 순수한 동심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듯 순수한 꿈나무들이 부르는 부처님 노래는 온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비춰주는 빛이며 모든 아픔을 씻어내는 감로수와도 같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마음으로 창작 찬불 동요를 발표하는 이 소중한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꿈나무들이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예년처럼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장을 열지는 못하지만 아름다운 음악과 자비로운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모두가 함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제11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은 심사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들이 격리된 공간에서 참가자들의 무대 영상을 보고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텐데요. 수상자들은 시상식 없이 상장과 상금이 개별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상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상장과 상금 100만 원, 금상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상은 상장과 상금 70만 원이, 그리고 은상인 BBS불교방송 사장상은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동상인 중도유경재단 이사장상은 상장과 상금 30만 원, 마지막으로 장려상인 바람일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10만 원이 수여됩니다. 제11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리라초등학교 1학년 조소라 어린이. 불러줄 곡은 임채진 작사, 오세균 작곡의 부처님 제자들인데요. 직접 촬영해서 보내준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라초등학교 1학년 2반 조소라입니다. 제가 발표할 노래는요, 얼굴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도 우리는 부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제자라는 뜻의 노래입니다. 저는요, 상당만 다니다가 이번에 절에 처음 가봤는데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았어요. 거기서 스님을 만나서 인사도 드렸고요, 부처님께 수건도 빌고 오니까 행복했어요. 노래 연습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뿌잉뿌잉. 조소라 어린이 1학년 학생인데도 아주 또박또박 노래를 잘 불러줬습니다. 저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부처님 모습이라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4학년 백지우 어린이입니다. 불러줄 곡은 여영희 작사, 황옥진 작곡의 연등 꽃등 만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초등학교 4학년 백지입니다. 2년 전에 언니와 함께 참가했었는데 아쉽게도 금상을 받았었습니다. 올해에는 연등 꽃등 만들자로 독창하게 되었어요. 절에 다니실 때 예쁜 연등 꽃등 보셨죠? 제가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 담은 예쁜 연등을 노래로 담아 보내드릴게요. 대상으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성불하십시오. 함께 모여
보자 예쁜 연꽃들 연등회에 함께 들고 행진해 보자 수박 등에 발모 등에 둥근 호박 등 친구들과 함께 모여 우리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연등회를 준비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곡이었습니다. 지난 연등회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돼서 그런지 더 애틋하고 그리워지는 풍경이었습니다.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에는 삼삼오오 모여 만든 연등으로 도심 곳곳을 수놓을 수 있게 되길 발원해봅니다. 제11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물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비대면 독창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충북 증평 초등학교 2학년 이준희 어린이의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곽영석 작사 김영애 작곡의 나비와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증평초등학교 2학년 9반 이준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무대 서는 게 꿈만 같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호젓한 산길을 걷는 스님의 모습을 나비를 통해 아주 예쁘게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스님 뒤를 나풀나풀 따라다니는 그 나비가 바로 이준희 어린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참가자 만나봅니다. 남양주 도농초등학교 3학년 윤아영 어린입니다. 불러줄 곡은 한영호 작사 이재성 작곡의 동자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자스님 노래를 부르는 도농초등학교 3학년 윤아영입니다. 저는 언니 윤소연입니다. 이번에 찬불동요제에 나가는 아영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동자스님이라는 곡이 어떤 곡인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곡 설명 좀 해주세요. 동자스님은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아직 어린이다운 모습이 남아있는 어린 스님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에요. 동자스님의 천진한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친근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깃든 노래예요.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시기인데 동자스님 노래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자 스님처럼 평화로운 세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부를 거예요. 화이팅! 노래 속에 나오는 초롱초롱 고운 눈빛의 동자 스님이 바로 윤아영 어린이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자, 의상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줬고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수원 매여울 초등학교 5학년 김보배 어린이입니다. 부를 곡은 손성일 작사 오헌수 작곡의 부처님 사랑하며 살래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배의 쌍둥이 오빠 김보민입니다. 놀라자 가장 행복한 오늘의 주인공 김보배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월 초등학교 5학년 김보배입니다. 오늘 부를 곡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오늘 부를 곡은요. 손성일 작사 오원수 작곡님의 부처님 사랑하며 살래요 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모든 친구, 모든 생명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라는 부처님과 법사님의 말씀을 담은 좋은 노래예요. 제가 노래한 모습 예쁘게 봐주세요. 법사님 말씀
어린이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배운다면 그보다 좋은 교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불 동요를 부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담고 익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참가자는 수원 곡반 초등학교 4학년 홍은진 어린입니다. 들려줄 곡은 곽영석 작사, 최선기 작곡의 부처님을 만나고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곡반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홍은진입니다. 저는 노래가 취미이지만 이번이 첫 대회여서 좀 떨립니다. 코로나만 없었으면 직접 대회에 나가서 노래 부를 수 있었는데 직접 대회에 나가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첫 대회니까 더 열심히 해볼 겁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부처님을 만나고서입니다. 욕심내고 고집스러웠던 마음이 부처님을 만나고서 달라진다는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부처님을 만나고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홍은진 어린이의 노래였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수원 매현 초등학교 4학년 이정윤 어린이입니다. 이정윤 어린이가 부를 곡은 우덕상 작사 작곡의 부처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1살 이정윤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부처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부처님 마음이라는 곡은 얼굴 찌푸리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미소로 살아가라는 부처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부처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한 마음 우리의 업입니다.
이렇게 찬불 동요를 따라 부르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맑고 순수한 동심으로 노래해준 이정윤 어린이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매현 중학교 1학년 이유경 친구의 무대입니다. 참가곡은 법공 스님 작사 김정난 작곡의 절하는 모습 보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매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동요를 시작했고 현재는 성악을 배우며 항상 음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이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더욱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제11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시간을 더해갈수록 더 기대와 설렘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는 서울 숭례초등학교 5학년 한유나 어린입니다. 부를 곡은 허선명 작사 이경섭 작곡의 한 번에 알아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숭례초등학교 5학년 한유나입니다. 저는 산유아 어린이 민요 합창단에서 민요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경섭 선생님께서 휘모리 장단과 국거리 장단으로 작곡을 해주시고 허선명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신 한 번에 알아요 라는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 곡은 보시, 지계, 민요, 정진, 선정, 지혜를 알고 실천하면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나누고 규칙을 잘 지키고 배려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들어주세요. 알 수 있어.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기에 보시하는 마음, 지기하는 마음을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겠다는 한유나 어린이의 다짐, 듣기만 해도 아주 기특하고 뿌듯합니다. 마지막 참가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5학년 허리사 어린입니다. 참가곡은 김제동 작사, 김다은 작곡의 자타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허리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곡은 자타부리입니다. 여러분, 자타부리의 뜻을 아시나요? 자타부리란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 자타부리 정신으로 서로를 꼭 보듬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타부리 마음으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부리의 가르침을 아주 밝은 멜로디에 잘 담아낸 것 같습니다. 의젓하게 노래해준 허리사 어린이 수고 많았습니다. 제11회 어린이 창작 찬불 등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이제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 10명의 노래를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심사와 수상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불교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십니다.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님, 그리고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의 지휘자이신 바리톤 김재일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BBS 불교방송 김상준 TV 제작국장도 함께해주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 원장님, 그리고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 지휘자이신 바리톤 김재일님께서 심사 기준과 심사평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그 제11회 BBS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에 출연해 주신 어린이들한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하고요. 또 이렇게 찬불 경연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해서 내보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BBS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저희가 많은 도움을 좀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찬불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교에서도 그렇고 또 불교음악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가장 기반이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관심을 못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이제 불교음악원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편한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재미난 찬불가를 많이 접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리톤 김재일입니다. 불교방송국 제11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본선을 축하드립니다. 본선에 총 10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합창이나 중창이나 다양한 팀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독창하는 어린이들만 나오게 돼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10명의 어린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심히 본선에 참여해줘서 노래해줘서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고마운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 불자들 너무나 열심히 잘했는데요. 앞으로 또 노래할 적에는 더욱 찬불 동요의 가사를 더 재밌게 또 더 즐겁게 더 마음을 다해서 표현해준다면은 아마 더 찬불과 찬불 동요를 부르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이 상황이 좀 나아져서 많은 어린이들이 전국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 제12회 우리 창작 찬불 동요제에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제11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이제 영광의 수상자들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오늘 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시상식은 생략됩니다. 상장과 상금은 대회를 마친 뒤 수상자들에게 개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인 바람일상 수상입니다. 장려상 수상자 두 명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 10만 원이 전달됩니다. 네, 예쁜 연등을 들고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노래해준 친구죠. 여영희 작사 황옥진 작곡의 연등꽃등 만들자를 부른 남양주 양정초등학교 4학년 백지우. 그리고 법공스님 작사 김정난 작곡의 절하는 모습 보고를 불러준 수원 매현중학교 1학년 이유경. 두 친구 모두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동상인 중도유경재단 이사장 상입니다. 동상 수상자 5명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전달됩니다. 첫 번째 수상자입니다. 곽영석 작사 김영애 작곡 나비와 스님을 부른 충북 증평초등학교 2학년 이준희. 두 번째, 손성일 작사 오헌수 작곡의 부처님 사랑하며 살래요를 부른 수원 매여울초등학교 5학년 김보배. 곽영석 작사 최선기 작곡 부처님을 만나고서를 부른 수원 곡반초등학교 4학년 홍은진. 허선명 작사 이경섭 작곡 한 번에 알아요를 부른 서울 숙내초등학교 5학년 한윤아. 마지막으로 김재동 작사 김다음 작곡의 자타부리를 부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5학년 허리사. 모두 축하합니다. 다음은 은상인 BBS 불교방송 사장상입니다. 은상에는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임채진 작사 오세균 작곡 부처님 제자들을 불러준 서울 리라 초등학교 1학년 조소라 어린이. 오늘 참가자 중 가장 어린 친구였습니다. 씩씩하게 끝까지 노래를 해준 조소라 어린이 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자, 이제 금상과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두 명의 참가자 중 한 명이 금상을 수상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먼저 금상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상입니다. 우덕상 작사 작곡의 부처님 마음을 부른 수원 매현초등학교 4학년 이정윤. 부처님 마음처럼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노래에 담아 불러줬습니다. 이정윤 어린이에게는 상장과 상금 7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어린이 청소년 창작 찬불 동요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 이제 영예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상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에는 상장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대상 한영호 작사, 이재성 작곡의 동자 스님을 부른 남양주 도농초등학교 3학년 윤아영. 노래 실력과 작품성은 물론이고 의상에 귀여운 율동의 무대 매너까지 아주 열심히 준비해 준 멋진 무대였습니다. 대상을 축하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아이들의 동심과 순수한 불심에는 우위를 가릴 수가 없죠. 천진불들의 맑은 음성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본선에서 멋진 노래 실력을 보여준 1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예선에 응해준 모든 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응원도 해주고 멋진 중창단의 무대도 볼 수 있길 바라납니다. 끝으로 대상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자인 윤아영 어린이의 노래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초롱 고눈빛